아이는 한 명이면 충분하겠지?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그런 게 나한테 있을 것 같냐? 크크. 야, 그래서 그 얘기 재밌지 않았어? 크크크크. 응. 왜? 응? 아, 왜? 뭐가? 아, 하지 말라고. 야, 너 표정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야야야, 좀 이따 밥 같이 먹으러 갈래? 아, 글쎄. 야, 얘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저 꽃 좋아하려나? 헤헤. 야, 나 과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아, 아니다. 너 요즘 바쁘다고 했지. 아냐 아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야, 됐고 가져와봐. 조금 정도는 시간 내에 줄 수 있어. 야,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은근히 시간 많이 걸렸네. 어쩔 수 없지, 과제는 늦게까지 해야지 뭐. 야, 이번에 장학금 신청 받는다는데 너 지원 대상에 포함되던데 한번 지원해봐. 아, 진짜?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한번 알아볼게. 내가 신청 방법이랑 공고 캡처해놨는데 보내줄게. 확인해봐. 야, 이거 젤리인데 먹을래? 야, 과자 사왔는데 같이 먹자. 핸드크림 바를래? 손 줘봐. 야, 이거 좀 봐봐. 이게 뭐야? 크크크크. 어때, 웃기지? 크크크크. 야, 있잖아, 내가 어제 아, 그래서 요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아, 그만 나도 알지.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다. 나였어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듯. 야, 탕수육은 부먹이지. 뭔 소리야, 당연히 찍먹 아니야? 야, FJ야, 넌 부먹이 맞다고 생각하냐? 찍먹이 맞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부먹이지. 고급 중식당 가면 다 부어져서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냐? 크크크. 야, 넌 왜 맨날 얘 편만 드냐? 맞는 말 하니까 그렇지. 크크크. 그래서 그 선배가 귀찮게 자꾸 치근덕대는 거야. 선배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야! 응? 안내해. 어디로? 그 선배인지 뭔지 하는 거한테 안내하라고.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야,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계속 치근덕댈걸.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해 줄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한번 고백해봐야 하나? 오, 진짜 진짜? 완전 대박이다. 그래서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나이는? 어디서 만났어? 직장은 다녀?
너 돈 많냐? 너 알바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 연애하면 돈 엄청 깨지는 거 알지? 일단 너 앞가림부터 해. 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할게. 만약 잘 되면 꼭 알려줘.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 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고백은 언제 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음 주에 걔랑 약속 있는데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 진짜? 고백은 어떻게 하게? 밥 먹으면서 하게? 아니면 공원에서? 아 근데 안 받아주면 어쩌지? 왜 내가 다 떨리냐 크크. 진짜 진짜?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데? 부끄럽게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아니 뭐 어때 우리끼리? 응! 비밀로 할 테니까 빨리 말해봐. 그래서 고백을 해야겠지? 아 진짜 고민된다. 뭘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 시간 아깝게.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 고백하면 되는 거지. 야, 그게 말처럼 쉽게 되냐? 쉽게 안 될 건 뭔데? 만약 차이면? 차이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걔가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 너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 꾸물거리면 너가 걔 좋아하는 거 내가 얘기해버린다? 야, 그건 제발. 그러니까 빨리 고백해 임마. 야 근데 그쪽도 너한테 호감이 있냐? 어 서로 썸인데 둘 다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 듯. 아 그래? 그럼 절대 먼저 고백하지 마. 알았지? 먼저 고백하면 지고 들어가는 거야.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고백하게 돼 있어. 아 그래. 그건 그렇고 슬슬 PC방이나 갈까? 너 고백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너 일부러 나 염장 지르려고 그러는 거지. 주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물론 내가 약속 시간 조금 늦긴 했지. 그래도 그거 갖고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우선 진정해봐. 너 말 들으니 확실히 걔가 좀 심하긴 했네. 일단 너가 늦은 건 팩트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네가 사과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너가 화내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같은 애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참. 아 걔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진짜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일단 진정해봐. 그쪽도 화나서 홧김에 얘기한 거지 진심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우선 화 좀 가라앉히고 최대한 대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 그냥 헤어져. 어차피 이러다가 또 화할 거면서. 짜증나게. 뭐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 헤어졌지 뭐. 너 헤어지고 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애랑 사귀었냐? 애초에 너랑 급이 안 맞았어. 잘 헤어졌네.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한 느낌은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망이 있어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우선 여기 파스타집에서 밥부터 먹고 여기에서 두 블록만 가면 분위기 좋은 카페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다. 아 근데 여기 카페 유명한 곳이라서 혹시 사람 꽉 찰 수도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 더 찾아놓긴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크크. 아,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참 고민이 많아요. 아, 네. 하하, 그래서 이프피 씨는 여태까지 연애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아, 저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런 거 물어보는 건 선 넘었지. 개념을 국밥에 말아드셨네. 소개팅이라는 게 참 어색하네요. 그쵸? 혹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예요? 동작구 쪽에 살아요. 오, 제 절친이 그쪽 동네 사는데 거기 유명한 화덕피자 집 있잖아요. 거기 엄청 맛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웃으면서 잘 대답해주는 거 보면 나 좋아하는 건가? 헤헤. 아, 저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나 싫어하나 봐, 유. 아, 그렇군요. 뭔가 재미가 없네. 어쩌고 저쩌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아니, 대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네. 아, 슬슬 마무리 멘트하고 헤어져야겠다. 시간 아깝네. 내 취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거짓말이었군. 이 너 나한테 죽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좋아해요. 오저도 그쪽에 관심 많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배워볼래요? 아, 엄청 어색하네.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네. 아, 죄송해요. 일찍 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급하게 나오시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음료 마시면서 좀 진정하세요. 혹시 친일파인 동물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뭔데요? 애완용이요. 크크크크크크. 아하하. 그렇군요. 기발하네요. 우리 너무 서로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크크크. 아, 그러게요. 대놓고 좋아하는 티 내는 건 알겠는데 난 저러면 오히려 더 싫은데. 난 저렇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면 정 떨어지던데. 친구가 하도 권해서 나왔지만 이래서 소개팅은 참 별로인 것 같아. 이 사람 손이 되게 예쁘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은근히 손이 매력적이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드네요. 그런 상황 겪으면 누구나 힘들 거예요. 난 왜 여기에서도 상대방 고민을 듣고 있는 걸까?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대충 파악했고 다음번 만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되겠어. 그러면 한두 달 뒤에는 내 사람이 되겠군. 너 나이면 한창 뜨겁게 연애할 시기인데 언제쯤 할 거냐? 지금 그 소리 다른 사람한테까지 1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할수록 나는 더 안 하고 싶어지는데. 크크.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잖아. 연애
우선 외모가 내 스타일이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내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일단 얼굴도 받쳐줘야 되고 또 이 소설 진짜 몰입감 좋네. 남주랑 여주랑 어쩜 이렇게 달달할까 크크.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누구랑 만나서 연애하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뻔한데 뭐. 오래 가봤자 결국 헤어지는 거 아니면 결혼 아니겠어? 야, 너도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냐? 난 생각 없어. 너 아직도 걔 못 잊었냐? 이제 헤어진 지 꽤 됐잖아. 아, 됐어.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자. 휴.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연애는 무슨? 다 사치여 사치. 연애가 인생에 꼭 필수는 아니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음. 난 자유로운 게 좋아. 연애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내 시간을 뺏기는 것도 사실이니까. 아, 분명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 좋다.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있어야지. 아니,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만나든 말든 하지. 아니면 좀 소개시켜주던가. 물론 소개시켜줘도 안 나갈 거지만 크크. 야, 넌 연애 안 하냐? 연애? 크크,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진짜 짝사랑 오래 했다. 하지만 먼저 고백은 죽어도 못해요. 나는 상대방 원하는 거 최대한 맞춰주고 챙겨줬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건가? 연애하면 나중에 결혼까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나 쉽게 만날 수는 없지. 암 그렇고 말고. 감히 나를 쳐. 나랑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줄 아나 본데. 내가 더 성공해서 꼭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그럴 리가 없어.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아니, 이유라도 좀 듣자.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납득하라고. 아, 개 답답하네. 야, 이제 슬슬 갈까? 응, 좀 더 있다가도 되지 않냐? 좀만 더 얘기하다 가자. 야, 나 다음 약속 있어. 아, 그래. 친구 버리고 얼른 가라. 야, 너 지금 나올 수 있냐?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어? 다들 퇴근했는데 왜 아직 안 했어? 아, 남은 일 미리 해놓으려고. 어차피 다음 주 연휴인데 그냥 연휴 지나고 나서 해. 아니,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먼저 퇴근해. 나는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어차피 이제 솔로인 거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거 100일 되는 날 사준 건데 나 너 많이 좋아했다. 야, 너 괜찮냐? 뭐가? 너 차였다면서. 아, 뭐 남녀가 연애하다가 차일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나쁜 으헝헝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쓰레기 같은 자식. 그래도 많이 좋아했는데 한번 전화해볼까? 아니야, 이런 거 너무 구질구질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자라도 보내볼까? 뭐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인데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나도 슬슬 질려가던 참이었고 잘 됐네. 크크. 걔 솔직히 진짜 별로였어. 그런 똥차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우선 연락처 지우고 사진도 날리고 사준 옷도 버리. 아, 이거 비싼 건데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냥 입자. 비록 헤어졌지만 걔도 나름 좋은 점이 있었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싫어졌다는데 어쩔 수 없지. 로맨티스트는 무슨 로맨스가 밥 먹여주냐? 로맨틱하게 해준다고 맘 먹으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음. 단지 안 할 뿐이지. 우리는 그걸 로맨틱하지 않다고 부르기로 했어요. 크크.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삭막하긴 하네. 크크. 당연하겠지만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 난 무뚝뚝할 뿐이지 챙겨줄 건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지만 은근 로맨티스트인데. 너희들이 어딜 봐서 로맨티스트임. 내가 보기엔 둘 다 아닌데. 크크크. 뭐 물론 나도 거리가 멀지만.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로맨틱한 거임? 그걸 모르니까 하위권 아닐까? 크크. 나는 연애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기념일도 잘 챙기는 편이야. 나도 그럼 크크! 웬만하면 상대에게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뭐 당연한 거지만 상위권은 전부 다 F가 독식했네. 크크크. 로맨티스트라고 하긴 좀 나부끄러운데 크크크. 그냥 상대방 배려하고 최대한 다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만큼 상대도 해주면 엄청 기분 좋음. 흐흐. 난 생각보다 진짜 로맨스한데 왜 파리인지 모르겠음. 나는 상대방 감정을 잘 읽는 편이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뻐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거든. 거기에 나도 로맨스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크크. 맞지 크크. 우리 성향 자체가 좀 다정하고 연애하면 좀 퍼주는 스타일이라. 우리 셋 다 그래서 연애하면 다른 거 내팽겨치고 우리나다 헤어지면 후유증 시기 오잖아. 크크. 인정 크크크크.
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함. 다른 인간들이야 어떻게 사는지 내 알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집착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크크, 난 연락 안 되거나 답장 없으면 솔직히 많이 답답할 것 같아. 계속 무슨 일 있나 걱정되고. 맞아 맞아. 최대한 상대방 맞춰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종종 내가 하는 행동이 집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연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질투도 하고 집착도 하고 그러면서 연애하는 거 아님? 그치.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고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난 내 애인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듯. 그건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져야지. 내 일하기도 바쁜데 상대방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머리 아프. 집착하는 건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 그건 너가 아직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집착하는 내 자신이라. 그런 모습 나도 궁금하다. 크크. 난 양쪽 다 이해되는데 어느 정도 집착하는 사람이나 집착을 원하지 않는 사람 모두. 나도 크크. 연애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맞춰가야지. 난 연애하면서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만 지키면 크게 터치 안 함.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문제지 크크. 난 내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는 거 진짜 크혐인. 뭐 사귄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나? 난 일단 나만의 개인 시간이 꼭 필요함. 이거 무시하고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연애 안 하고 말지. 나랑 생각이 똑같군.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하는 거 원하지 않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집착 안 함.